자, 오늘은 전세계 방방곡곡을 떠나본 시간 휴글 시즌 2로 찾아왔습니다. 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거의 뭐 시즌 1이 끝난 지 2년이 다 돼가죠. 아, 예, 욕 아닙니다. 휴글어스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구상한 대로 좀 그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 시즌 2 진짜 거의 준비가 다 됐어요. 어? 그럼 오늘 뭐냐고요? 오늘은 약간 시즌 2 프롤로그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시냐에 따라서 네, 시즌 2 하루라도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로 뜨거운 호응 부탁드립니다. 아, 이 파일럿 복장도 이게 도대체 얼마만에 입어보는 거죠? 아, 근데 이거 제가 휴지에서 돼지가 되는 바람에 옷이 터질 것 같아요, 솔직히. 어찌됐든 휴지예요.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맛보기지만 강력한 녀석들로 준비되어 있어요. 휴지예요. 첫 번째 장소 바로 떠나봅시다. 자, 오랜만에 외쳐볼까요? 안전벨트 꽉꽉 매시고요. 바로 출발합니다. 뿅! 오, 이 감각 너무 오랜만이에요. 예. 자, 첫 번째 장소 미국입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죠, 정확하게? 플로리다주 쪽이네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난, 예, 플로리다주인데.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뭐 주변 둘러봐도 뭐 딱히 뭐 없거든요. 뭐 평야랑 산이랑 그런 거밖에 없는데, 제가 이곳에 온 이유, 스트릿뷰를 한번 봅시다. 이야, 이거 플로리다주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 여기 약간 열대지방 느낌인데요. 자,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 바로 저 조그만 건물 하나 때문입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제일 작은 우체국입니다. 그냥 뭐 약간 공중 화장실처럼 생겼는데, 이 오초피, 플로리다 오초피에 있는 미국의 우체국이라고 합니다. 아, 보니까 여기 우체통도 보이고 그러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거 이용하려고 오는데요? 이거 그냥 기념비적으로 세워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보네요. 대박인데? 이게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직원 한 분 아니면 두 분 정도밖에 못 들어갈 사이즈인데, 진짜 그냥 완벽하게 우체국의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오, 이것도 역사가 있는 근본 우체국인가 보네. 신기하다 이거. 야, 이거는 진짜 작품이다. 어, 미쳤다.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게 우체국을 사용하는 모습이 잘 나오네요. 예. 이 건물이 옛날엔 진짜 약간 창고 같은 역할이었나 봐요. 근데 이게 1953년에 우체국으로 개조되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이것만으로도 약간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야, 여기 오초피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우체국 직원분이신가 보네. 이거 진짜 이 우체국 일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예, 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요 우체국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떠세요? 어,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거의 뭐 세상에서 제일 작은 우체국을 살펴봤고요. 다음 장소로 한번 바로 이동해봅시다. 자, 준비하시고요. 바로 날아갑니다. 출발! 자, 여기 어디죠? 이사시? 여기 뭐 완전히 그냥 생소한 지명인데? 신양가 빅토리아호. 무려 아프리카 탄자니아 쪽이군요. 제가 이곳으로 온 이유, 여기는 사진이 찍혀 있는데 아프리카 한 마을의 전통시장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오일장? 옛날 오일장 같은 느낌 아닐까 싶은데, 뭐가 많네요? 이거 자전거인가? 그리고 물건들이 쫙 깔려있어. 규모도 그리고 보면은 꽤나 큰데요? 거의 이 정도면은, 예, 탄자니아의 이마트가 아닐까, 요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신발 같은 거 팔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보자, 이거는 옷인가? 사람들 주변 싹 둘러보면서 뭐가 있나. 여기서 또 이제 좋은 것들 건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약간 등반? 그런 것 같다. 어, 여기는 다른 데인데 대충 요런 스타일의 시장일 것 같아요. 딱 상상하던 이미지랑 비슷한 것 같아. 다음 지역은 또 미국으로 왔네요. 아, 오늘 뭐 저기 주행 거리가 어마무시하게 큰데,
아프리카 갔다가 미국 갔다가. 자, 여기는 노스 브랜포드 로드라는 곳인데 여기도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어 보이죠? 이 스트리트 뷰에 또 재밌는 순간이 포착이 되었다고 해요. 그거를 오늘 한번 볼 겁니다. 스트리트 뷰를 깔아주면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분들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여기서 뭐 하시냐고요 선생님들. 시작하자마자 이거 화살맨이 있네. 그 로빈훗 아시죠? 로빈훗 그 위에다가 사과 딱 올려놓고 화살로 맞추는 그런 장면으로 유명한 로빈훗. 이거 장난감 활인 것 같아요 이거. 자 조준하시고 써세요. 성인분들이신 것 같은데 순수하시네. 재밌게 논다. 되게 어린애들 노는 것처럼 노시네. 이 아저씨가 딱 이제 활 준비하려는 사이에 이분이 이제 공격하는 거지. 멈춰! 아 저도 어렸을 때 바깥에서 저런 장난감들 갖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요새 이 시국 때문에 또 놀이터에서도 잘 못 놀 거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예,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쨌든 두 어른의 순수한 동심이 가득 담겨있는 장면 아주 잘 감상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소 한번 바로 또 한번 떠나보죠. 이번엔 영국 런던으로 떠납니다. 자 안전벨트 꽉 매시고요 바로 갑니다. 뿅. 자 이번에 도착한 곳 켄싱턴 가든스. 발음도 어려워요. 아주 이쁘고 겁나게 큰 공원이에요. 오야 영국에도 이런 데가 있어? 이곳에 온 이유 뭐 공원만 보러 온 게 아니라 또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켄싱턴 가든스에서 뭐가 잡혔을까요? 보세요 이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해외여행 바로 가고 싶다니까? 바로 캐리어 싸들고 뛰쳐나가고 싶어요. 언제쯤 해외여행 가볼 수 있을까 이거? 어? 뭐야? 뜻밖의 미확인 생명체 발견? 그냥 뭐 오류 같은 거겠죠? 오! 풍경화를 그리고 계시는 화가분을 발견을 했어요. 이거 이 장면 또 레전드로 찍혔네. 이 화가분 실력 한번 볼까? 너무 잘 그리는데? 이렇게 뭐랄까 구글 어스도 재밌지만 이런 식으로 스트릿뷰에서 순간 포착된 재밌는 장면들도 진짜 많거든요. 멋진 그림 아주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아 여기는 루이지애나의 한 고속도로인데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그냥 악몽 그 자체인 장면이 또 나와버렸어요. 오 어떡해 여러분. 차가 침수됐어. 와 진짜 야무지게 잠겼다. 아주 그냥 영락없이 푹 잠겼어요. 예. 내가 진짜 저 차 주인이었다면 나 잠 못 자. 아니 근데 어쩌다 이렇게 빠졌을까? 내가 봤을 때 이거 졸았거나 정신 딴 데 팔다가 핸드폰 같은 거 보다가 차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고서 말이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해. 어? 빨간 집차 Rest in peace. 자 오늘의 마지막 장소 썸네일의 그 좌표입니다. 일본으로 떠날게요. 빠밤 자 여기 또 일본의 한 마을인데요. 이곳에서 엄청난 게 발견이 됐습니다. 오 야 이거는 일본의 약간 시골 느낌이네요. 대도시는 아닌 것 같죠 딱 봐도. 앞으로 가다 보면 어마어마한 걸 발견할 거 될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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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잠깐만 뭐야 스파이더맨 실존 인물이었습니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스파이더맨이 발견이 됐어요 일본에서. 아니 스파이더맨 일본 사람이었나요? 좀 더 예전에 찍힌 사진인데 스파이더맨 얼굴에 모자이크가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더 실제 사람 같아 보이는데요. 오! 야 잠깐만 여기 또 뭔데? 와! 베놈 버전 스파이더맨 아니야? 제가 또 스파이더맨의 빵댕이를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거. 여기 사장님이 내가 봤을 때 스파이더맨 광팬인가 봐요. 근데 이거 너무 좀 리얼해가지고 밤에 보거나 조금 어두울 때 보면은 이게 진짜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랄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휴그러스 시즌2 맛보기. 말이 맛보기지 사실상 맛보기가 아니었고요. 정식 시즌2 때는 진짜 완전 대박 컨텐츠로 또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즌2 빨리 보고 싶다면 좋아요 지금 당장 많이 눌러주세요. 야 안 그래도 스파이더맨 영화 예고편 떠가지고 지금 굉장히 설레하고 있었는데 이야 구글어스에서 또 이걸 보게 될 줄이야 스파이더맨을 실제로 말이죠. 그렇다면 휴지에어 또 탑승할 준비 다
단단히들 하고 계시고요. 제가 또 조만간 예, 휴지 에어티켓 뿌릴 거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 또 찾아뵐게요. 슈퍼!